네, 여러분 제가 프로스펙스 로우로 라운드 트립을 신고 잠깐 좀 걸어봤는데요. 우선 제가 신발을 신었던 첫 느낌은 신발이 굉장히 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이 왜 이렇게 편하지? 라고 한번 봤더니 아웃솔에 비브람 롤링 시스템이라고 적혀져 있더라고요. 이게 뭔지 찾아봤는데 비브람 솔 롤링 시스템에 프로스펙스만의 기술력을 접목하여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착화감이 굉장히 편했던 것 같고, 그리고 신발을 자세히 보시면은 여러 가지 소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스웨이드, 메쉬, 나일론, 레더 다양한 소재가 들어가 있지만 조잡스럽지가 않고 오히려 하나의 스니커즈로 멋스럽게 만들어진 스니커즈인 것 같고요. 뒤축에 보시면은 로우로우 레더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은 약간 베이지톤 느낌이지만 신발을 신으면 신을수록 이 레더가 가죽이 에이징 돼갖고 좀 점점점 브라운 컬러로 변할 거예요. 그 부분 또한 굉장히 멋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신고 있는 사이즈는 270 사이즈이고 저는 평소에 265 사이즈를 신는데 저한테 여유 있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신발 사이즈를 선택을 하실 때 본인이 칼발이시다 하면 정 사이즈를 가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 내가 좀 발볼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반업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라운드 트림은 저처럼 스트릿 패션을 좋아하는 분들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청바지에 자켓, 버킷셋으로 좀 편안하게 스타일링을 해봤는데 슬랙스나 아니면 좀 슬림한 청바지 이런 거에는 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고, 오히려 저처럼 좀 약간 통이 넓은 바지나 아니면 스웨트팬츠 이런 식으로 스타일링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신발을 또 추천드리는 이유가 라운드 트림은 159,000원에 발매를 했습니다. 159,000원 어떻게 보면 좀 비쌀 수도 있지만 보통 비브람솔을 사용을 하면은 신발 가격대가 더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좀 가성비가 좋은 아이템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제가 내일 또 프로스펙스 로우로우에 다른 스니커즈를 신고 다른 스타일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오늘은 데이드립 스니커즈를 신어봤는데요. 이 신발도 라운드 트립과 마찬가지로 착화감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사이즈감도 라운드 트립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신발 디자인이 저는 좀 보니까 낯이 익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봤지 생각을 했더니 예전에 프로스펙스 마라토나를 복각해서 요즘 트렌드에 맞게 재해석해서 나온 신발이라고 하더라고요. 라운드 트립도 그렇고 데이트립도 그렇고 이번 로우로브 콜라보 신발들 전체적으로 다 요즘 트렌드에 맞게 신발이 이쁘게 잘 나온 편인 것 같고요. 제가 데이트립은 편안하게 지금 수영을 갔다 오느라 반바지에 자켓만 걸치고 스타일링을 해봤는데 이 신발은 진짜 어디에나 무난하게 다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저처럼 뭐 반바지에 스타일링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청바지 아니면 슬랙스 아니면 치노 팬츠 어디에나 무난하게 다 잘 어울릴 것 같으니까 내가 좀 코디에 자신이 없다 하는 분들은 이 데이트립을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캠페인의 슬로건이 이제 잘 됐으면 좋겠어 대한민국 오리지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 콜라보 제품들이 전체적으로 디자인이나 착화감이 굉장히 편해갖고 저는 둘 다 모두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들 좋은 하루 되세요.